구령산에서 들려오는 까마귀 울음. 까르르 깍, 까르르 깍. 오늘도 구령산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어대는 바람에 강동 현령 황갑정은 신경이 예민해졌답니다. 예로부터 까마귀 울음 소리는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한다 하여 흉물로 취급하고 있는지라 황갑정은 백성들이 동요할까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까마귀의 울음 소리는 며칠이고 계속되었고 급기야 흉한 소문이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지요. 아니, 저놈의 까마귀가 왜 저리 울어댄담? 그러게 말이야. 아무래도 우리 마을에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려나 보이. 까마귀가 울면 사람이 죽는다는데 혹여 누가 죽기라도 하는 것 아닌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차 번져가며 인심이 흉흉해지자 황갑정은 더 이상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답니다. 우선 형리로 하여금 흉한 말을 하는 자에게는 엄한 벌을 내리라 명하고 자신이 직접 구룡산에 가서 까마귀가 우는 연유를 캐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 밤 황갑정은 수하 몇 명을 이끌고 조용히 구룡산으로 갔답니다. 분명 까마귀가 그렇게 우는 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을 터. 밤이 깊은 구룡산은 금방이라도 컴컴한 어둠 속에서 무서운 산짐승이 나타날 것 같이 괴괴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답니다. 수하들은 황갑정의 명령에 이끌려오기는 했지만 험한 산중을 그것도 야심한 밤에 헤매는 것이 못내 무섭고 두려울 뿐이었어요. 황갑정 역시 무작정 산을 헤매는 것이 막연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마을 사람들의 동요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지요. 황갑정이 수하들과 구룡산을 헤맨 지도 얼추 두세 시간이 지났답니다. 일행들은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두려움과 막연함에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때 연못 속 흐느적거리는 물풀들처럼 습기를 머금고 축 늘어져 있는 나무들을 깨우듯 건너편 숲속에서 날카로운 까마귀 울음 소리가 들렸답니다. 까르르 깍, 까르르 깍. 황갑정은 수하들과 함께 까마귀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급히 달려갔어요. 고요하던 산중에 사람들의 다급한 발소리가 이어졌답니다. 먹장 구름 속에 갇혀있던 달빛이 그제야 희미하게 제 모습을 드러내며 황갑정 일행의 앞길을 비추었어요. 실개천이 흐르는 건너편 언덕 한 곳에서 울고 있던 까마귀는 사람들이 다가오자 하늘로 날아올라 그 주위를 빙빙 원을 그리며 날았답니다. 황갑정은 까마귀가 앉아있던 자리로 가보았어요. 까마귀가 나뭇가지가 아닌 이런 맨땅에 앉아 울고 있었다면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황갑정은 까마귀가 앉아있던 땅을 유심히 살펴보았답니다. 한참을 살피던 황갑정은 손으로 흙을 한 줌 지어보고는 낮은 신음 소리를 흘렸어요. 사또, 무슨 일이십니까? 흙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한 수하가 물었어요. 봐라. 이곳은 인적이 드문 산중이라 주위에 풀이 무성하다. 그런데 유독 이 자리에만 풀이 자라지 않고 또 움푹 패여 있지 않느냐? 그러고 보니 정말 이곳만 흙이 드러나 있사옵니다. 달빛에 언뜻 보아도 근처에는 풀들이 무성했으나 그곳만 흙이 드러나 있었어요. 이곳을 파도록 하라.
황갑정은 수하들에게 다급하게 명령하였지요. 예? 수하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바라보자 황갑정의 재촉이 이어졌답니다. 뭣들 하는 게냐? 어서 이곳을 팔아지 않느냐? 수하들은 제각기 주변에서 땅을 팔 만한 기다란 나뭇가지나 날카로운 돌멩이를 주워다 일제히 땅을 파기 시작하였어요. 중천에 떴던 달은 어느새 새벽달이 되어 있었고 그 달빛 아래에서 땅을 파는 사람들의 모습은 기괴하기 짝 없는 광경이었지요. 얼마나 땅을 파내려 갔을까? 누군가 비명을 지르며 흠찐 넘어질 듯 뒤로 물러났답니다. 야, 여기 사람의 손가락이 보입니다. 땅을 파던 다른 이들도 일제히 뒷걸음질을 쳤어요. 뭘 하는 게냐? 어서 마저 파지 않고! 황갑정의 불호령에 움찔했던 수하들은 계속해서 땅을 팠답니다. 새벽달은 가없이 기울어가고 반면 산 위쪽에서부터 천천히 푸르스름한 기운이 번져가고 있었어요. 싸늘한 새벽 기운 탓이었을까? 시체를 파내는 수하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전신은 오한이 든 것처럼 벌벌 떨려왔답니다. 땅 속에서 파낸 시체는 몸집이 건장한 사내였어요. 황갑정은 시체를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누군가에게 목을 맞아 즉사한 듯 하였답니다. 나리, 여기 말채찍이 있사옵니다. 수하 중 한 명이 손가락으로 시체의 옷자락 사이에 숨겨져 있는 말채찍을 가리켰어요. 잠시 생각에 잠겼던 황갑정은 수하들에게 시체를 다시 땅에 묻게 한 다음 단단히 입단속을 시켰지요. 그리고 시체와 함께 묻혀있던 말채찍을 가지고 산을 내려왔답니다. 날이 밝자 황갑정은 이방에게 마방에서 일하는 마부들을 각자의 채찍과 함께 모두 잡아들이라고 명하였어요. 마을 사람들과 마부들은 사또가 괴이한 명령을 내리자 이 모든 일들이 까마귀의 울음소리 탓이라는 원망만 늘어놓았답니다. 땅에서 시체를 발견한 날 밤 황갑정은 시체의 옷자락에서 나온 채찍의 주인이 바로 범인이라고 생각하였어요. 그러나 과연 범인을 어떻게 가려내야 할지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늦도록 잠을 못 이루고 몸을 뒤척였답니다. 그러다 한순간 깜빡 잠이 들었을 무렵 방문이 저절로 열리는가 싶더니 산중에 묻혀있던 사내가 나타났어요. 나리, 소인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황갑정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차분히 물었어요. 말해보라, 자네를 죽인 자가 대체 누구인가? 소인의 원수는 비도 비행이요, 비자 비행이옵니다. 사내는 말을 마치자마자 문 밖으로 사라졌고 다시 문이 저절로 닫혔어요. 황갑정은 순식간의 일이라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으나 사내의 그 말만은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었답니다. 복숭아도 살구도 아니라면 그것과 비슷한 오얏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앉은 것도 가는 것도 아니라 함은 서 있음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이립을 말하는 것인데 대체 무슨 뜻일까? 황갑정은 어제처럼 다시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답니다. 다음날 황갑정은 동원 앞들에서 잡아들인 마부들을 하나하나 문초하기 시작하였지요. 먼저 황갑정은 마부들에게 걷어들인 말채찍을 뜰 앞에 쌓아놓았어요. 물론 그 속에는 지난밤 무덤에서 찾아낸 채찍도 포함되어 있었지요.
이것들 중에 자신의 말 채찍을 찾아가도록 하라.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자 마부들은 한 사람씩 나와서 자신의 말 채찍을 찾아갔답니다. 그러나 시체와 함께 있던 채찍만이 임자 없이 동헌 마당에 그대로 놓여 있었지요. 황갑정은 막막하였어요. 이들 중에 범인이 없단 말인가? 황갑정은 답답한 가슴을 지그시 누르며 이번에는 마부들의 명단이 적힌 도록을 살펴보았답니다. 도록을 하나하나 살펴내려가던 황갑정의 시선이 어느 한 곳에서 딱 멈춰섬과 동시에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졌어요. 여봐라, 저들 중 당장 이립이라는 자를 끌어내도록 하여라. 그 도록에 적힌 마부 중에 이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호명에 당황한 이립은 몸을 벌벌 떨며 포졸들에게 끌려 나와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놈, 어찌하여 니놈이 무고한 사람을 죽여 구룡산에 묻어놓고도 이리 시침을 떼고 있단 말이냐? 이립의 얼굴은 금방 사색이 되었답니다. 네, 이놈, 이 채찍이 네 것이 아니더냐? 이어지는 황갑정의 호통에 이립은 이내 고개를 떨구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사또나리, 소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돈에 눈이 어두워 소인도 모르게 그만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리. 이립이 실토하자 동헌에 잡혀와 있던 마부들과 구경을 하러 왔던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어요. 그저 사또의 현명함과 기지가 신기하고 또 신기할 따름이었지요. 이립이 죽인 자는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금붙이를 파는 장은이라는 장사치였답니다. 장은이 이립을 만난 것은 하루 장사를 끝마치고 주막에서 하룻밤 묵기 위해 마을로 내려가던 산길에서였어요. 이립 역시 말품을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지요. 호젓한 산길을 걷다 보니 두 사람은 자연스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얘기 끝에 이립이 은근슬쩍 말꼬리를 달았답니다. 어르신, 어차피 저도 마을로 가는 길인데 이렇게 말을 그냥 끌고 가느니 막걸리 몇 사발 간만 주시면 어르신을 태워 가도록 하지요. 마침 해질녘이라 더 어두워지기 전에 마을에 당도하려면 말을 타고 가는 것이 빠를 것 같아 장은은 기꺼이 이립의 제의를 받아들였답니다. 장은을 말에 태운 이립은 오늘 술값은 공짜로 벌었다는 생각에 흥겨운 노랫가락을 흥얼거리며 신나게 말 고삐를 잡아 끌었지요. 두 사람이 그렇게 산길을 가다가 구룡산 모퉁이를 돌아가려는데 문득 한 소년이 까마귀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소년은 까마귀의 발목에 실을 묶고는 마치 강아지를 몰고 다니듯 이리저리 제멋대로 까마귀를 끌고 다녔지요. 까마귀는 실에 묶인 발목이 아픈지 날개를 퍼덕거리며 애초로이 울고 있었답니다. 천성적으로 마음이 여린 장은은 그 까마귀가 가여웠어요. 장은은 잠시 말에서 내려 소년에게 다가가 물었답니다. 얘야, 이 까마귀로 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글쎄요. 산에 갔다 우연히 잡은 놈이니 적당히 갖고 놀다 죽으면 구워먹을 작정입니다. 소년은 여전히 까마귀의 발목을 묶은 실을 잡고 장난을 치며 말하였어요. 얘야, 그 까마귀를 나에게 팔지 않겠니? 그 말에 솔깃한 소년은 장은을 쳐다보았어요. 얼마나 쳐주실 건데요? 네가 하루 종일 주전부리를 할 정도는 될 게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녀는 장은이 전대에서 엽전 몇 잎을 꺼내주자 얼른 장은의 손에 까마귀를 넘겨주고는 신이 나서 뛰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었지요. 장은이 전대에서 엽전을 꺼낼 때 그 속에 든 금붙이를 본 이립의 눈빛이 마른 번개처럼 빛나는 것을 장은은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장은은 까마귀의 발목에 묶인 실을 푼 다음 조심스럽게 하늘 높이 놓아주었어요. 이젠 잡히지 말고 잘 살아가거라. 까마귀는 그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장은의 머리 위를 몇 번 돌더니 어두워지는 저녁 숲으로 훨훨 날아갔답니다. 까마귀가 사라지자 장은은 다시 말에 올라 길을 재촉하였어요. 그러나 장은의 전대 속에 들어있는 금붙이를 본 이립의 머릿속은 여러 가지 생각들로 재빠르게 회오리치기 시작했답니다. 주위엔 인가 하나 없는 깊은 산중인데다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치르기는 한결 수월할 것이었어요. 거기에다 장은은 타지 사람이므로 죽어 행방이 묘연하다 해도 자신만 시치미를 떼고 모른 척 한다면 죽을 때까지 혼자만의 비밀로 남을 것이었지요. 생각이 이에 미치자 이립은 머릿속 회오리가 천천히 가라앉고 그 속에서 살인기의 붉은 안광이 형형한 빛을 발했답니다. 이립은 장은에게 말고삐를 쥐어주며 말하였어요. 어르신, 죄송합니다만 잠깐 뒤를 보고 오겠으니 고삐를 잡고 먼저 가십시오. 그렇게 하게나. 장은이 직접 말고삐를 잡고 말을 몰아가는 동안 이립은 산속으로 들어가 굵직한 나뭇가지를 찾아 몽둥이를 만들었어요. 등 뒤에 몽둥이를 숨겨가지고 살며시 장은에게로 다가온 이립은 장은의 목덜미를 있는 힘껏 내리쳤답니다. 장은은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에서 떨어졌고 이립은 쓰러진 장은을 몇 번 더 내리쳤지요. 장은이 목이 부러져 죽은 것을 확인한 이립은 전대를 풀어 허리춤에 두르고 시체를 인적 드문 실개천 언덕에 안매장했답니다. 정신없이 일을 마친 이립은 말을 타고 마을로 달렸어요. 그러다 문득 자신의 말 채찍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으나 그곳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급급했던 이립은 그것을 찾으러 갈 경황도 없이 그대로 산을 내려왔지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안심하고 있던 이립은 시침을 떼려고 했으나 현장에 떨어뜨리고 온 말 채찍을 증거물로 내미는 데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환갑정의 문초가 계속될 때였어요. 공중에서 난데없이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이립의 눈을 잽싸게 쪼아버리는 것이었지요. 이립이 고통스러워하며 두 손으로 피가 흐르는 눈을 가리자 까마귀가 이번에는 목덜미를 쪼기 시작했답니다. 이립은 까마귀를 쫓으려고 손을 휘둘러 보았지만 까마귀는 도망가지 않고 줄기차게 온몸을 사정없이 쪼아대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써볼 겨를도 없이 이립이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피를 토하며 쓰러지자 까마귀 역시 그 곁에 힘없이 떨어져 죽었답니다. 까마귀는 그렇게 자신을 살려준 장은의 은혜에 보답한 것이었어요.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까마귀의 보은에 감탄하였지요. 그 후 환갑정은 장은의 시체를 찾아 그 가족에게 전하였어요. 장은의 가족들은 까마귀의 시체도 거두어 장은과 함께 똑같이 수의를 입혀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돌을 나란히 묻어주고 인호상보라는 글씨가 새겨진 비석을 세워주었답니다.
왕버들 옆에 자란 소나무 전설. 조선 선조 때의 일이랍니다. 경상도 청송고을 백전마을에 최씨성을 가진 처녀가 있었답니다. 처녀는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지요. 처녀는 효성이 지극하였어요. 아버지를 정성을 다해 섬겼지요. 남의 집에 갔다가 맛있는 음식을 보면 꼭 그것을 얻어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렸어요. 아버지, 간고등어예요. 맛이 참 좋다던데 드셔보세요. 아유, 이 귀한 것을 어디서 구해왔느냐?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구나. 아버지는 간 고등어로 밥 한 그릇을 금세 비웠답니다. 처녀는 그런 아버지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백전 마을에는 머슴살이를 하는 총각이 있었답니다. 총각은 마을 우물가에서 처녀를 보고는 첫눈에 반해버렸지요. 우리 마을에 저렇게 어여쁜 처녀가 있었나? 총각은 넋을 잃고 처녀를 보았어요. 처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지요. 총각은 처녀가 물단지를 머리에 이고 우물가를 떠나자 몰래 그 뒤를 밟았답니다. 그래서 처녀의 집을 알아내었어요. 그 뒤부터 총각은 틈만 나면 처녀의 집 근처를 어슬렁거렸지요. 처녀가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구나. 보통 효녀가 아닌가 봐. 아버지를 지성으로 섬기는 걸. 총각은 처녀의 집을 기웃거리며 속으로 감탄하였어요. 총각은 처녀를 사모했지만 말 한마디 걸지 못하였지요. 먼 발치에서 처녀를 지켜보며 혼자 애를 태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 큰 난리가 났어요. 왜군들이 쳐들어와서 온 고을이 들썩거렸지요. 이 난리가 바로 1592년 일어났던 임진왜란이랍니다. 부산성과 동래성을 함락시킨 왜군들은 무서운 기세로 쳐올라와서 한양을 점령해버렸어요. 조선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지요. 그러나 나라에서는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 않았답니다. 명나라의 원군을 청하여 관군과 함께 반격에 나섰으며 전국 곳곳에서 의병들이 일어나 왜군들과 맞섰지요. 청송고을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왜군들을 소탕하기 위해 의병 부대를 세우고 온 백성을 상대로 의병을 모집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처녀의 집에 출병 영장이 날라들었어요. 환갑이 넘은 늙은 아버지에게 군인이 되어 전쟁터에 나가라는 것이었어요. 출병 영장을 받아든 처녀는 어이가 없었답니다. 아버지,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젊은이도 아닌데 군대에 가라니요. 아버지가 말하였어요. 나라를 구하는 일인데 젊으니 늙으니 가릴 수가 있겠니?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온 백성이 도와야지. 그건 저도 아는데요. 아버지 연세를 생각해야지요. 환갑이 넘은 노인이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서 왜군들과 싸우겠어요. 젊은이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처녀는 눈앞이 캄캄하였지요. 나라에서 출병 영장을 보냈으니 이를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처녀의 아버지는 꼼짝없이 군대에 끌려가야 했답니다. 이때 머슴살이를 하는 총각이 처녀의 집 밖에 와 있었어요. 총각은 처녀와 처녀의 아버지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모두 엿들었지요. 처녀의 아버지에게 출병 영장이 나왔구나.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지? 환갑이 넘은 노인이 전쟁터에 나가면 무척 고생을 할 텐데.
사정이 참 딱하게 되었네. 총각은 집에 돌아와서도 그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답니다. 처녀의 아버지 대신 내가 군대에 갈까? 나는 아직 젊으니까 어떤 고생이든 다 이겨낼 자신이 있어. 처녀의 아버지를 만나 정중하게 내 뜻을 전하는 거야. 그리고 전쟁터에서 돌아오면 처녀와 혼인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내고. 총각은 좋아서 입이 벌어졌어요. 전쟁터에서 돌아와 처녀를 아내로 맞이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답니다. 다음 날 총각은 처녀의 집을 찾아갔어요. 마침 처녀와 처녀의 아버지가 집에 있었답니다. 총각은 처녀의 아버지에게 정중히 말하였지요. 저는 얼마 전부터 따님을 사모해 왔습니다. 따님과 말 한마디 나눈 적이 없지만 언젠가 따님을 제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어르신께 출병 영장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환갑이 넘은 연세인데 어떻게 군대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같이 젊은 사람이 군대에 가야지요. 어르신, 제가 어르신 대신 군대에 갈 테니 허락해 주십시오. 처녀와 처녀의 아버지는 깜짝 놀랐답니다. 대신 군대에 가겠다니 반갑고 고마운 일이었지요. 처녀는 총각의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처녀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였어요.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이분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병역을 마치고 돌아오면 이분과 백년 가약을 맺겠어요. 총각은 처녀의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였어요. 처녀가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낼 줄은 미처 몰랐던 것이지요. 처녀의 아버지가 말하였어요. 나 대신 전쟁터에 가겠다니 미안하고 고맙소. 전쟁터에서 돌아오면 총각을 사위로 삼겠소. 처녀와 총각은 마침내 허락을 받았답니다. 총각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면 처녀와 혼례를 올릴 일만 남았지요. 처녀는 총각의 진실된 사랑에 가슴이 찡하였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아버지 대신 전쟁터에 가겠다고 했을까? 나는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이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거야. 처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하였어요. 총각이 군대에 가기 전날 밤 우물가에서 처녀와 단 둘이 만났답니다. 총각은 처녀에게 어린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며 말하였어요. 이 나무는 왕버들이요. 우물가에 심어놓고 가겠으니 날 보듯 고이 길러주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가꾸겠습니다. 몸성이 잘 다녀오세요. 총각은 처녀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우물가에 왕버들을 심은 뒤 이튿날 전쟁터로 떠났답니다. 처녀는 총각을 기다리며 왕버들을 가꾸었어요. 날마다 나무에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 보살폈지요. 총각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전쟁이 끝나 왜군들이 물러가는데도 총각은 전혀 소식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자기 딸이 처녀로 늙어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지요. 그 사람은 잊어버려라.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걸 보면 이미 전쟁터에서 죽었어. 이제는 네 장례를 생각해야지. 처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고 갔는데.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에요. 저는 다른 사람과 혼인할 수가 없습니다. 딸의 마음은 한결같았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정혼을 하였어요. 일방적으로 혼인 날짜를 잡아버렸지요. 처녀는 이 사실을 알고 우물가를 찾았어요. 처녀는 약혼자가 심어놓은 왕버드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정말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있나요? 저는 당신과 혼인하기로 약속한 몸이에요. 다른 사람과 백년 가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면 제게 꼭 돌아오세요. 처녀는 혼인 전날 밤까지 약혼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밤이 익숙해지자 처녀는 몰래 집에서 나와 우물가로 갔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약혼자의 길을 따라갈게요. 처녀는 약혼자가 심어놓은 왕버들 가지에 목을 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왕버들 옆에 소나무 한 그루가 생겨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소나무를 보고 입을 모아 말하였지요. 약혼자를 일편단심 기다리더니 그리움에 사무쳐 그 넋이 소나무가 되었네. 슬픈 전설을 간직한 왕버들과 소나무는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덕리와 파천면 관리 경계에서 안동으로 가는 길 옆에 나란히 서 있었지요. 왕버들은 천년 기념물 제193호, 소나무는 청송군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나무가 몇 년 전에 죽고 말았지요. 이 소나무에는 만세송이라는 비석까지 세웠는데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역사 저편으로 사라졌어요. 그동안 마을 사람들이 두 나무를 당산나무로 삼아 해마다 음력 정월 열 나흔 날 밤에 당산제를 지내왔었다고 한답니다. 채 구멍 새다 날쌘 귀신. 아주머니, 큰일 났어요. 옆집 순이가 인순의 마당으로 뛰어 들어왔어요. 점심을 먹고 있던 어머니와 인순은 깜짝 놀랐지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호들갑을 떠니? 어머니가 순이에게 물었어요. 진승이요. 인수 친구 진승이. 그 애가 귀신한테 잡혀갔대요. 뭐? 너 어디서 그런 얘길 들었니? 금방 빨래터에서요. 어젯밤에 멀쩡하게 자던 애가 벌떡 일어나더니 집을 나가더래요. 어찌나 빠른지 쫓아가지도 못했대요. 근데 오늘 아침 산속에 쓰러져 있었대요. 순이야, 그게 정말이야? 인수가 눈이 동그래져서 물었어요. 그렇다니까. 인수 너도 조심해. 인수는 진승이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진승이네 집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사람들은 수군수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의원이 다녀갔다면서요? 의원이 다녀가면 뭘 하겠어요? 진승이는 아직 깨어나지도 못했는데. 도대체 귀신이 어떻게 잡아가는 걸까요? 잡아가는 게 아니래요. 아이들이 귀신을 보고 따라가는 거래요. 귀신은 자기가 점찍은 아이한테만 보인대요. 이런 일이 계속 생기면 어쩌지요? 온 마을 사람들이 진승이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는 동안 해가 지고 어두워졌지요. 하루 종일 여기저기 뛰어다닌 인수는 금세 잠이 들었어요.
여보, 내 다녀오리다. 아직 날이 밝지 않았으니 조심하세요. 애를 빨리 찾으면 좋으련만. 마당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 소리가 들렸어요. 인수는 방문을 열며 말하였지요. 어머니,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칠성이가 없어져서 마을 어른들이랑 찾으러 가셨단다. 어머니는 걱정스런 얼굴로 인수를 바라보았어요. 인수야, 너도 집신 조심하거라. 진승이도 칠성이도 집신을 잃어버리고 나서 귀신한테 잡혀갔다는구나. 인수는 얼른 자기 집신을 찾았어요. 집신은 섬돌 위에 놓여 있었지요. 서당에 모인 아이들도 모두 귀신 이야기만 하였어요. 훈장님도 걱정스런 얼굴로 아이들을 쳐다보았지요. 점심때쯤 칠성이를 찾았어요. 하지만 계속 이상한 말만 중얼거렸지요. 인수와 아이들은 날이 저물기 전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귀신이 잡아갈까봐 겁이 났던 거지요. 아이들은 자기 집신을 머리맡에 두고서야 잠이 들었답니다. 다음날 아침, 서기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서기 집신이 없어진 것이지요. 아이고, 어쩌면 좋으냐. 오늘 밤에는 네가 잡혀가겠구나. 엄마, 나 어떡해. 안 되지. 우리 서기를 잡아가도록 둘 수는 없지. 무당을 불러 굿이라도 해야겠구나. 서기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더니 무당에게 달려갔어요. 무당은 울긋불긋한 옷을 입었지요. 한 손에는 방울을 들었어요.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펄쩍펄쩍 뛰며 춤을 추었답니다. 서기 어머니는 두 손을 비비며 자꾸만 절을 하였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서기 집에서는 울음소리가 났답니다. 서기도 귀신을 따라간 거예요. 이제 어쩌면 좋지요? 굿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 인수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답니다. 인수도 저절로 한숨이 나왔지요.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던 아버지가 말하였어요. 여보, 인수를 절에라도 보냅시다. 인수는 3대 독자 외아들인데 이대로 두었다간 안 되겠소. 잘 아는 절도 없는데 어디다 보내겠어요. 어쨌든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보면 절이야 없겠소. 아이들은 서당에도 가지 않았지요. 널로도 다니지 않았어요. 방 안에만 웅크리고 있었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논에 일하러 나가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있는 방을 지키고 있었지요. 밤이 되면 더 무서웠어요. 이제 아이들은 집신을 꼭 껴안고 잠이 들었답니다. 인수는 두 눈을 비볐지요. 잠이 들면 귀신이 집신을 빼앗아 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내 자꾸 눈이 감겼답니다. 인수는 잠이 채 깨기도 전에 집신부터 찾았어요. 어? 내 집신, 집신이 어디 갔지? 인수는 벌떡 일어났어요. 이불을 들고 털어보았지만 집신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인수는 엉엉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달려왔지요. 이를 어째? 집신을 잃어버렸으니. 인수야, 어쩌면 좋으냐? 여보, 빨리 아침밥을 준비하시오. 인수야, 너는 밥만 먹으면 마을을 떠나거라. 어디든지 좋으니 멀리 도망가거라. 인수는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먼 길을 떠날 인수를 위해 아침밥을 짓기 시작했지요. 방에 혼자 앉아있던 인수는 깜빡 잠이 들었어요. 인수야, 나를 알아보겠느냐? 네 할아버지다. 오늘 밤 방문 앞에 채를 걸어두거라. 그럼 귀신이
채 구멍을 세다가 날이 밝아 널 잡아가지 못할 것이다. 꼭 채를 걸어두어야 한다. 인수는 벌떡 일어났어요. 꿈을 꾸었던 거지요. 인수는 아버지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할아버지가 도와 네가 마을을 떠나지 않아도 되겠구나. 여보, 그래도 어떻게 꿈만 믿고. 인수는 3대 독자 외아들이지 않소. 조상님들이 도와주실 거요. 해가 서쪽에서 지기 시작하였어요. 아버지가 채를 가지고 왔지요. 채는 곱게 빠진 가루를 골라낼 때 쓰는 도구예요. 인수의 방문 앞에 채를 못으로 탕탕 박아두었지요. 인수와 아버지 어머니는 서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점점 밤이 깊어갔어요. 그때 갑자기 아니, 이게 뭐야? 웬 구멍이 이렇게 많은 것이야? 라는 소리가 문 앞에서 들렸어요. 구멍이 도대체 몇 개나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245, 246. 문 밖에서 귀신이 구멍 새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어디까지 세었더라? 에이, 다시 세어야겠다. 하나, 둘, 셋, 넷. 귀신은 처음부터 다시 세었어요. 하지만 얼마쯤 세다가 또 잊어버렸지요. 귀신은 자꾸만 세다 잊어버리고 다시 세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는 사이 꼬끼오 꼬꼬 하는 닭 울음소리가 들리고 날이 밝기 시작하였답니다. 아니, 날이 밝았잖아. 오늘은 그냥 가야겠네. 내일 밤에는 꼭 세고 말 것이다. 인수는 방문을 활짝 열었답니다. 앞산 위에 해가 환하게 떠올랐어요. 인수는 할아버지 산소로 달려갔지요. 그리곤 큰 절을 하였답니다.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 방문 앞에 채를 걸었어요. 아이를 잡으러 왔던 귀신은 밤새도록 채 구멍의 개수를 세었지요. 하지만 채 구멍이 너무 많아 다 셀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날이 밝으면 귀신은 그냥 돌아갔기 때문에 더 이상 귀신에게 잡혀가는 아이가 없었대요. 여왕이 사랑한 남자. 진평왕 54년, 살을 애이는 듯한 눈보라를 헤치고 덕망공주는 다시 대궐로 돌아왔답니다. 날이 밝아오는지 검은 눈구름을 헤치고 동편으로 희뿌연 기운이 어리는가 싶더니 이어 환한 빛이 간간이 구름 사이로 비치었지요. 덕망공주는 옷에 묻은 눈을 턴 후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가만가만 아버지 진평왕의 침소로 발을 옮겼어요. 대왕 폐하, 소녀 덕만이옵니다. 들어오너라. 왕비의 목소리가 조용히 새어나왔어요. 침소에 들어간 덕만공주는 걱정스러운 낯빛으로 진평왕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답니다. 오늘도 신궁에 다녀왔느냐? 덕만공주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오늘처럼 눈보라가 심한 날은 궐에 있지 그랬느냐? 그러다 혹 몸이라도 상하면 어쩌려고? 근심스러운 말투로 왕비가 말하였지요. 못난 아비 때문에 너의 고생이 심하구나. 아니옵니다, 대왕폐하. 소녀는 그저 하루빨리 대왕폐하께서 쾌차하시어 예전처럼 건강해지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덕만공주는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진평왕이 병중에 든 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건만 병세는 큰 차도를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진평왕의 병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인 까닭에 치유되기가 더욱 어려웠지요. 지난해 5월 진평왕이 그토록 신임에 맞이않던 이찬 칠숙과 석품이 작당하여 반란을 일으켰어요. 다행히 반란은 어렵지 않게 진압되었지만 진평왕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지요. 평소 진평왕은 칠숙과 석품 두 사람을 대할 때 군주와 신하의 관계로만 대하지 않았어요. 진평왕은 인간적으로 그들을 좋아했고 늘 곁에 두고 어려운 국사를 의논하는 것은 물론 사사로운 얘기도 흉허물 없이 나누었던 것이지요. 진평왕은 인간 사이에 짙은 회의를 느꼈어요. 왕은 식욕을 잃고 시름시름 앓더니 덜컥 자리 보전을 하고 드러누웠지요. 그날부터 덕망공주는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이른 새벽 남산에 있는 신궁을 찾아 아버지 진평왕의 쾌유를 빌었답니다. 그래, 오늘도 영두랑과 함께 갔느냐? 영두랑의 이름이 나오자 덕망공주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돌렸어요. 내 소생 중에 태자가 없으니 너로 하여 내 뒤를 잇게 할 것이다.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나라를 다스리기는 매우 어렵고 힘들 테지만 곁에서 지켜주는 든든한 부마가 있다면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이다. 숨이 찬 듯 잠시 말을 멈췄던 진평왕이 덕만공주의 손을 잡고 다시 말하였어요. 내가 보기에 영두랑은 무예가 뛰어나고 지혜로운 데다 품성도 너그러워 너의 곁에 두기에 딱 맞는 인물이다. 그러니 속히 혼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진평왕의 말에 덕만 공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였어요. 아니옵니다, 대왕폐하. 소녀는 대왕폐하가 한시 바삐 쾌차하시어 예전처럼 이 나라 사직을 돌보시기만을 간절히 염원할 따름입니다. 공주야. 진평왕과 덕만공주가 나누는 얘기를 들으며 왕비는 소매기스로 연신 눈가를 훔쳤답니다. 그러나 진평왕은 덕만공주를 영두랑과 맺어주지 못하고 그만 눈을 감고 말았어요. 덕만공주와 영두랑의 혼사 얘기를 꺼낸 지 불과 10여일이 지나서였지요. 진평왕이 승하하는 날 하늘도 그 죽음을 애도하는지 전에 없이 매서운 눈보라가 도성을 뒤엎었고 문무백관을 비롯한 백성들의 비탄에 찬 통곡 소리는 밤늦도록 이어졌답니다. 덕만공주는 일체 곡기를 입에 넣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은 채 아버지 진평왕의 빈소를 지켰어요. 곁에서 보기에도 애처로울 정도였지요. 진평왕의 국장이 치러진 후 왕이 계승을 둘러싸고 각 계파에서 이러저러한 말들이 많았답니다. 선왕의 뜻에 따라 덕만공주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각간 을제와 유사일에 공주를 군주로 세운 적이 없으니 당연히 선왕의 친척인 낙신이 왕위에 올라야 한다는 이찬 수품 사이의 논쟁이 뜨거웠어요. 덕만공주는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다 저렇다 별다른 말이 없었지요. 그저 매일매일 선왕의 신의를 모신 종묘에서 선왕의 명복을 빌고 또 빌 뿐이었어요. 그런 덕만공주를 바라보는 영두랑의 가슴은 예리한 면도칼이 지나간 자국처럼 선명한 통증이 아릿하게 스며들었지요. 그러나 일개 화랑에 지나지 않는 자신이 덕만공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공주의 곁에서 신변을 지켜주는 호위병 정도에 지나지 않았기에 영두랑의 고통은 한층 더하였답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논쟁이 끊이지 않던 신하들은 결국 덕망공주를 선왕의 뒤를 이어 여왕으로 추대하기로 하였답니다. 자신의 왕위 계승이 결정된 날 밤, 덕망공주는 선왕이 승하하신 이후 처음으로 영도랑을 머릿속에 떠올렸어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이를 생각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가 아닌 것 같아 덕망공주는 그동안 애써 영도랑의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애썼지요. 그러다가 내일이면 보위에 오를 것을 생각하니 맨 먼저 영도랑의 모습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덕망공주는 자신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면 여왕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영도랑과 혼인하여 여염집 안악들처럼 자식 낳고 지아비의 귀여움을 받으며 한평생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러나 승하하신 선왕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지요. 선왕인 진평왕은 공주 셋 중에서 그래도 마지인 덕만을 총명하다 하여 제일 귀여워하고 예뻐해 주시지 않았던가. 일찍이 덕망공주의 슬기로움과 총명함에 모든 사람들이 경탄했던 적이 있답니다. 언젠가 당태종이 모란꽃 그림이 그려진 병풍 한 폭과 모란시를 보낸 적이 있었지요. 그 병풍을 본 덕망공주는 그림 속에 나비가 없는 것을 보고 필시 몰아내는 향기가 없다고 하였답니다. 그 뒤 모란시를 심어 꽃이 피었는데 과연 몰아내는 향기가 나지 않았지요. 선왕인 진평왕은 그런 덕망공주를 품에 안고 태자가 없는 아비의 심려를 네가 씻어주었다며 얼마나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셨던가. 덕망공주의 시름에 찬 눈가에 방울방울 눈물이 맺혔답니다. 대왕 폐하의 위협을 이어야 한다. 내 한 몸을 희생해서 대왕 폐하의 이름을 후대까지 드높일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리라. 이렇게 해서 왕위에 오른 덕망공주가 바로 그 유명한 선덕여왕이랍니다. 선덕여왕이 보위에 오르고 며칠이 지나서였지요. 영도랑이 입궐하여 여왕 뵙기를 청하였어요. 선덕여왕은 어전에 꿇어앉은 영도랑의 모습을 내려다보았지요. 몰라보게 수척해진 얼굴에다 힘없이 늘어진 어깨, 부어오른 눈두덩이 안쓰러워 차마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답니다. 폐하, 하례드리옵니다. 고맙소. 영도랑의 축하 인사에 선덕여왕은 간신히 대답하였어요. 가슴으로 전신으로 온 신경이 파르르 떨리는 것 같았지요. 먼 길 떠나기 전에 폐하를 뵙고 인사를 여쭙고자 이렇게 입궐하였습니다. 먼 길이라니 선덕여왕은 순간적으로 가슴이 툭 떨어져 내렸으나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말하였지요. 먼 길이라니 대체 어디를 간다는 말이오? 사문에 들어가 나라를 위해 부처님께 한평생 불공을 드릴까 하옵니다. 그러나 선덕여왕은 말이 없었어요. 말리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았지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영도랑의 사사로운 개인사에 간섭하여 괜히 신하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려 여왕의 권위에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선덕여왕의 그 같은 마음을 알아차린 듯 영도랑은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었어요. 폐하, 부디 만수무강하옵소서. 영도랑은 애써 눈물을 감추며 어전에서 물러났답니다. 선덕여왕은 멀어지는 영도랑의 모습을 막막에 또렷하게 아로새기려는 듯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았답니다.
선덕여왕은 평생 독신으로 살며 선왕인 진평왕의 위엽을 이어 사직을 보존하고 백성들을 바로 다스리는 데 일생을 바쳤답니다. 보기 깃든 다리. 옛날 한 마을에 권세가 대단한 양반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유총각이라는 머슴이 있었어요. 유총각은 훤칠하니 잘생기고 성격도 좋아 동네 처녀들에게 인기가 많았지요. 그러나 유총각은 주인집 외동딸 김낭자를 좋아했어요. 노비가 양반을 좋아하다니 서슬퍼런 주인집 양반이 알면 벼락이 떨어질 일이었어요. 유총각은 속으로 끙끙 앓기만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유총각은 나무를 하기 위해 산으로 갔답니다. 한참 나무를 하는데 맑았던 하늘이 삽시간에 어두워지더니 갑자기 비를 퍼붓기 시작했어요. 유총각은 나무 아래로 몸을 피했는데 마침 나무를 캐러 산에 갔다가 비를 피해 오던 김낭자와 마주쳤지요. 유총각은 뛸 듯이 기뻤어요. 하늘이 제 마음을 알아 비를 내려주시나 봅니다. 유총각은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말을 내뱉고는 김낭자가 어떻게 생각할지 순간 걱정이 됐지요. 그런데 김낭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이곳으로 나무를 캐러 온 것도 하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김낭자도 유총각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속으로만 끙끙 앓던 두 사람은 서로가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두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나무 아래에서 혼인을 했어요. 얼마 뒤 김낭자는 아이를 갖게 되었지요. 열 달 동안 부른 배를 치마 아래에 숨기고 아버지가 눈치챌까 두려워 전전긍긍했답니다. 그리고 열 달 뒤 김낭자는 아들을 낳았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양반집은 발칵 뒤집힐 밖에요. 그러나 결국 김낭자의 아버지는 아기와 김낭자는 남겨두고 유총각만 쫓아냈어요. 쫓겨난 유총각은 김낭자의 집이 보이는 산속에서 초가집을 짓고 숨어 살았어요. 멀리서나마 아내와 자식을 보며 말이에요. 세월이 흘러 아기는 자라 청년이 되었지요. 청년의 이름은 한계였는데 어찌나 똑똑한지 16살이 되자 장원급제를 했답니다. 그러나 한계는 벼슬 자리에 오르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머슴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한계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몹시 그리워할 뿐이었어요. 그러나 유총각은 괴로웠지요. 자신 때문에 아들이 벼슬 자리에 못 오르니 말이에요. 유총각은 아들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개울에 다리를 짓기 시작했지요. 아들 한계가 한양을 오갈 때 편히 다니라고 말이에요. 밤마다 남몰래 돌을 쌓은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다리가 완성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다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아 신기할 뿐이었어요. 신기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답니다. 다리가 완성된 날 한계가 정승으로 임명되었어요. 그동안 낮은 벼슬 자리에도 오르지 못했는데 위로는 임금뿐이고 아래로는 모든 신하와 백성을 거느리는 정승이라니요. 알고 보니 그동안 한계를 눈여겨본 임금이 더 이상의 인재는 없다며
최고의 벼슬을 내렸답니다. 정승이 된 한계는 고향으로 향했어요.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한계를 환영하기 위해 다리로 몰려 나왔지요. 유총각은 사람들에게 들킬 새라 다리 아래 몸을 숨기고 아들을 기다렸어요. 잠시 뒤 한계가 다리 위에 모습을 나타내자 유총각은 너무 기뻐 눈물을 흘렸지요. 잘 자라주어 고맙구나. 다리를 건너는 한계의 귀에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상한 생각에 한계는 다리 아래를 보았지요. 그랬더니 다리 아래에서 웬 노인이 울고 있었어요. 한계는 훌쩍 내려가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무슨 이유로 다리 밑에서 이리 울고 있는 겐가? 마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더니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나서서 말했지요. 이분이 바로 유총각입니다. 도련님의 아버님이시지요. 한계는 뛸 듯이 기뻤어요.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라니. 한계는 아버지를 얼싸 안았지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 아버지가 다리를 놓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계는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 소문은 임금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임금은 아버지의 정성에 감동해 아들과 함께 살라고 허락했어요. 그 뒤로 한계는 아버지를 모시고 어머니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